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또 아침 6시 55분이에요. 항상 올라와서 영상을 켜는 시간이 요 정도 시간이 되네요. 어제는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렸고, 어제는 저희 아이들, 국민이들이나 창아이들 보여드리는 거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국민이들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또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희 펌킨 좀 보세요. 펌킨도 화분이 많이 사이즈가 커졌죠. 아이들이 로제트가 다 입장이 작아지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펀해졌어요. 이 아이도 조만간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펌킨이 이렇게 분해 화분에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도 많이 들었고요. 펌킨입니다. 에게리아. 에게리아 물 드는 것좀 보세요. 와, 이 아이 너무 이쁘답니다. 라인이. 빛감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요. 에게리아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플레르 블랑크. 요기 이렇게 입장에 물이 들어가네요. 화엽도 많이 치면서 요기. 플레르블랑크가 거의 물듬이 없었어요. 없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핑크 미니마가 됐고, 제가 너무 예뻐하는 벤바디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아이까지 여섯. 요 아이 자고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유, 이 아이는 목대가 구생인데 이렇게 엄마 몸에 목대는 꿀벅지예요.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이고, 이 아이는 합식해놓은 아이들인데 하나이 하나 이렇게 자구를 다 달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다 강몸이에요.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묵은 둥이 벤바디스에서 구입해가지고, 엑스플랜트에서 구입해가지고,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저와 함께 1년 넘었답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 핑크 엘프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 밑에 아가들도 이렇게 바글바글 달고 있고요. 그리고 레티지아. 저희 집 레티지아 너무 이쁘죠? 다른 채널에 레티지아도 이쁘지만 저희 레티지아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화분이 자꾸 걸려가지고. 자, 미니벨. 아, 미니벨 너무 이쁘죠? 와, 이게 비닐포트에 있던 아이 두 아이 합식해 놓은 아이인데 너무 예쁩니다. 와, 라커스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 골든글로우, 분갈이했던 골든글로우 좀 보세요. 어머, 너무 이쁘네요. 빛감이. 이쪽에 아이는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물듬이 너무 이뻐지면 위험한데. 아유, 이뻐요. 아무튼 아무르 파티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피멍이 들고 있고요. 여기도 온슬로 있고, 스노우바니 잘 있고요. 아, 트윈베리 이렇게 물 들고 있어요. 요것도 물 되게 안 들더니 완전 초록초록하더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일린을 건너뛸 수가 없죠? 아, 에일린 너무 예뻐요. 낮에 보면 더 예쁘지만 뭐 그럴 수 없으니까 피치 생크림도 여기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덴트라잼도 이 아이도 지난번에 다시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치오리데. 애기 비치오리데. 여기도 온슬로우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온슬로우, 벤바디스, 뭐 그런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그런 꽃, 장미꽃 모양 수영에 아이들을 많이 샀었어요. 합식도 많이 해놨고. 이 아이들 프리즘 너무 예쁘죠? 프리즘. 백분도 뽀얀하면서 이렇게 빛감이 예쁘답니다. 예쁘게 물든답니다. 저희 집에 아르제. 이제 조금 묵어가고 있네요. 물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초록초록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질화도 되고, 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달맞이도 이렇게 물들었고요. 여기 레드벨벳 생장점 주변이 빨개지고 있죠? 여기도 레드벨벳이고요. 어머, 독일 샴페인 좀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독일 샴페인 물든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 옆에는 꽃들일까요? 자구일까요? 꽃대겠죠,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 레드콘이에요. 레드콘도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꽃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문이고. 와, 체리 완타지 환상입니다. 너무 예뻐요. 입장이 짧아졌어요, 이 아이도.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마루닐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백토로 제가 만들었던 화분이었는데 아무튼 굽지를 않아서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 바이올렛 퀸도 잘 있고요. 모닝듀 모닝듀도 너무 예쁘죠? 아침에 보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낮에 보는 아이들도 예쁘지만 낮에 못 보니까 아침에라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자라고사 나나 후쿠미니 오늘은 이름 안 까먹었슈 나나 후쿠미니에요 블루엘프 아유 블루엘프 코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파랑새 저희 집에서 파랑새 두 번째인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멀티카울 립스틱도 화분을 좀 작은 거로 바꿔줘야 될것 같고요. 아휴, 올해 이제 분갈이, 이번 구정 연휴 때 분갈이나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빛의 생크림이고요. 레시코 스노볼, 레시칸 스노볼. 이 아이도 물들미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온 아메치스. 아, 도테랑 볼 때마다 이뻐요. 도테랑. 아유, 귀엽다. 아예 홍포도 애기 좀 보세요. 홍포 자고 달고 있는 아이. 처음에 이두로 왔어요, 이 아이도. 제가 키운 지한 2년 전, 2년 다 되어 가는데, 엄마 두 몸만 있었는데, 요렇게 아가가 3개나 생겼어요. 지난번에 분갈이한 영상 제가 올려드렸고요. 미니 황비왕. 미니 황비왕도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지철아 아보카도도 이렇게 더 물이 들었네요 어머나 이 빛감 좀 보세요 아보카도 어머나 너무 이쁜데요 이쪽에 아이는 좀 물이 덜 들었고요 와 아이스러브도 이렇게 자구도 잘 크고 있어요 아이스러브 그리고 짜잔 짜잔 레티지아 아 이렇게 낮에, 저기 뭐지? 아침에 보니까 빛감이 좀 빠지긴 했네요. 그래도 마냥 예뻐요. 레티지아 빛감이 너무 예쁩니다. 와. 레티지아였고요. 그다음에 문스톤. 먼노. 아, 먼노가 진짜 오렌지빛이 다 되어가요. 핑크루비. 핑크루비도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고 저희 집 후레뉴 좀 보세요 입장도 짧아졌고요 이 아이 두부도 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이렇게 이뻐졌어요 후레뉴도 입장도 동글동글해지고요 짧아지고요 너무 예뻐요 둥근잎빛이 우리대 오 물이 많이 들었죠? 예쁘죠? 그리고 페리도트 아이들 잘 있고요. 이렇게 페리도트
하트. 와, 애기들 좀 보세요, 애기들. 애기들도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매화. 홍매화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고요. 그렇게 안 커요. 화분만 됐다 크지. 그리고 이 아이는 홍매화 작은 아이. 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이제 합식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미나가 좀 목이 말라서 제가 물을 아침에 조금 분무기로 뿌려줬어요. 샤프테도 잘 있고, 샤프테에 물 튀었나 봐요. 잘 있고, 여기도 온솔로 있고요. 온솔로도 물 조금 줬어요. 아, 라지아가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물 조금 줬어요. 하얗게 많이 져가지고 지금 조금 줬어요. 그리고 아, 춥소철아. 제가 춥소철을 처음 키우는데 이 아이가 물을 자꾸 줘도 이렇게 입장이 마르는 것 같아요. 쪼글쪼글해요. 지금 또물 줬어요. 물을 또 줬답니다. 양진도 물 조금 주고요. 문스톤. 문스톤 이쁩니다.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 쓰러져 있는 수영이지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을려심, 제가 이뻐라 하는 을려심, 묵은둥이 을려심이에요. 한잔 됐어요. 이거 빨간 포도 사다가 제가 키운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와, 을려심 너무 이뻐요. 볼 때마다 이뻐요. 을려심은 노끼란, 그 와중에 파랗 초록색 노끼란이랍니다. 여기 끝에 입장이 하나가 꽃대도 올라오고 있네요. 도끼랑 꽃대인가 봐요. 하나만 이렇게 빨개요. 입장이 보이시죠? 이렇게 잘 있고요. 엘렌, 여기도 엘렌이고 여기도 엘렌이고. 엘렌도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이어서 예쁩니다. 예뻐요. 아이고, 애플미도 이렇게 물들었고요. 이거는 아이 저렇게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스위트 캔디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하엽도 지면서 연봉도 잘 있고요. 해리와슨도 잘 있고 어머나 백운무 너무 이뻐요 이뻐요 이뻐 백운무. 그리고 도메인도 완전 핑크보라. 와, 너무 예쁩니다. 저희 집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티스. 아메티스 자구들까지 이렇게 잘 달고 잘 있습니다. 아메티스하고 뒤에는 홍미인이고요. 어머나. 네온라이트 제가 입장을 좀 잘라줬거든요. 이제 하엽이 지면서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잘라줬는데. 조금 더 있다가 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여 하엽이 지고 요 위에 입장만 이뻐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페라독스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고요. 어머나 원종 애성 좀 보세요. 노란빛에 빨간색 라인에 와 원종 애성입니다. 이렇게 이쁘답니다. 그리고 레드노블. 노블레드 레드노블. 저는 레드노블로 알고 있어요. 저희 거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나나우쿠밍이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 하나같이 다 저희 집 목상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모두 다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행복하고요. 아이들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찍고 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여기 독일 샴페인도 이쁘게 물들었죠? 러블리 로즈까지 보여드리고. 우와, 이쁘죠? 러블리 로즈? 저는 오늘은 이제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응원 드리고요.
제 채널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꾹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